설마 쪼이는 거 아니지? 바로 다음 전투인가요? 설마? 이벤트인가? 베라딘이네? 그리엄으로부터의 전갈입니다. 현재 펜드래곤의 이올린 왕녀가 이끄는 실버 에로 잔당들이 비온디나강 수비 전선을 돌파해서 펜드래곤 성으로 진격 중이라 합니다. 어리석은 경거망동을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사사로운 욕심에 휩싸여서 일을 그르치다니. 어떻게 조치할까요? 상관의 명령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멍청이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나는 계획대로라면 계획대로 비프로스트로 향할 테니 그리엄은 알아서 적을 막도록 명하라. 원군 따윈 필요 없다. 펜드래곤을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따위 나라 몇 개 신경 쓸 여유는 없다. 하지만 펜드래곤을 점령당한다면 곧장 제국령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까지 간다면 적에게 대반격의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드리시스의 가심은 약하지 않다. 실버 에로의 애송이 녀석들쯤이야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비프로스트의 쪽의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알았습니다. 노벨 본국으로부터 전령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래, 원군이 출발하였다는 거야. 그것이 무슨 소식인지 빨리 보고해라. 베라딘 각하의 명으로 원군 없다, 목숨 바쳐 펜드래곤을 사수해라 라는 내용과 설마 그런 마지막으로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서 명예롭게 자결할 기회를 주겠다 고 써있습니다. 베라딘, 이 녀석이 결국 이 나를 장군님이 독단으로 아스타니아를 공격하신 것이 베라딘 각하의 비위를 거슬린 것 같습니다. 흥, 그놈이 제국에 나타나기도 전에 나는 대장군이었다. 흑태자님만 계셨다면 그 따위 녀석이 이처럼 날뛰게 하진 않으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할 수 없지 않은가? 아무리 싫은 놈이라도 상관의 명이다. 국가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싸우다 죽는 수밖에. 남은 병력을 모두 펜드래곤 병원에 집결시켜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포가 아닐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한 스포긴 한데, 저 로벨이 참고로 체사레 보르자라고 나중에 서풍의 왕시국에서 나오는 그 할아버지인데, 저렇게 여자같이 곱게 생겼는데 어쩌다 그렇게 추악하게 늙을까요 나중에. 아무튼 이렇게 전투가 시작이 됐고요. 이 전투는 딱 봐도 법사들로 후려야되는 그런 전투인 것 같아요. 마장기들이 좀 있고, 여기서 우리 사기스키의 경험치를 많이 줄 그런 좋은 장소인 것 같다. 난나나나나난 이게 로카르노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수녀단과 성직자 군단의 위엄을 보여줍시다. 여긴 그냥 순수하게 모아도 되겠는데? 이제 애들이 좀 많이 모였으니까. 자, 보자. 아리아나 주니어 말고 성녀가 하나 더 없구나. 그러면은 그 옆에 우리 사이브리드, 우리 몽크 군단들, 몽크 쭉 다 붙이고, 아리아나도 몽크를 만들었습니다. 몽크가 된 걸 환영한다. 자, 카인, 이름 멋있어 카인. 베네스다. 요렇게 성직자 군단들 쭉 배치하고, 그 다음 암열에 좀 더 높은 클라스 비숍이랑 프리스트 이렇게 놓고, 그리고 그 옆을 이제 법사들 매지션, 뭐 메이지 이런 애들 쭉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카메오가 메이지 그 지휘관. 아, 그러고 보니까 라시드도 있구나. 라시드, 그리고 보자, 다이커스랑 듀랑 같은 애들은 고기방패, 에리도 여기서 고기방패, 그 다음 프리스만도 고기방패. 또 법사들이 모을 동안은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요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비올 상황을 대비하자. 근데 대비를 해봤자 우리 지금 있는 애가, 아, 로카르노 여기 있네. 우리 다 성직자라서 비오면 큰일나거든요. 진짜 이 파티는 비오면은 작살난다. 적 지휘관 그리엄을 격파하라. 훌륭하군. 아무리 수적으로 열세라지만 이것으로 마지막인가? 아직 포위망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사들 적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후후, 패장으로서 본국에 돌아가면 목숨을 부지할 것 같은가? 그 말씀은? 차라리 전장에 뼈를 묻겠다. 그런 히도이요. 제국군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군요. 그러나 전선이 이미 확정적이야. 성을 되찾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군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군요. 이 정도까지 밀렸는데 제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직자 군단들이 이거를 기를 모아서 쓸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만화가 있는 애들은 기를 모으고 없는 애들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있는 애들은 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있는 애들 모으고, 마법산 당연히 모으고, 까메오도 모으고. 이거 누구야? 너 누구니? 아, 케빈. 이 케빈도 가만 보면은 마장기 많이 탄다. 은근히 많이 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얘가 사키스키인데 428. 얘는 그냥 막 쏴도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썰라 막 씁니다. 처음부터 계속 써 그냥. 아, 근데 맞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자동 전투 돼가지고 그냥 이어지는 바람에 그 반지를 못 끼웠어요. 아쉽게도 반지를 끼웠어야 되는데. 자, 기도. 자, 그리고 우리 왕자님도 모으고. 리치가 앞으로 오니까 좀 무섭네. 힐. 회복해주네. 이거 연타 안하면은 잘 안죽겠네. 와이드 힐도 쓰고. 암튼 그 공중전에서 또 이렇게 바로 전투가 이어져가지고 그걸 못했어. 밥안을 못 꼈어. 비오면 기도도 못해요. 예, 왠진 모르겠지만 기도도 못합니다. 비가 오면. 왜일까요? 아, 기도를 하면은 40%래 네 종류의 그 스킬이 랜덤하게 뜨는데, 빵까지 포함하면 엄연히는 세 종류라고 봐야 돼요. 봐야겠죠? 아무튼 기도를 하면은 꽝, 그리고 MP 플러스 20%, 그리고 선라이트라고 하는 최상위권 최상위의 그 힐 속성의 마법. 이게 이 방금 쓴 게 이게 선라이트라고 성직 계열의 최고 마법인데, 요런 게 떠가지고 이게 뜨면 대박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만들어놓고. 근데 이상한 애가 내 경험치 다 뺏어간다. 아, 죽인 다음에 살려서 MP를. 네, 선라이트, 그 다음에 MP 플러스 20, 그 다음에 힐 윈드, 그 다음 꽝. 요렇게 네 가지 중에 랜덤으로 뜨는데, 그거를 노려가지고 이제 경험치를 먹는 거죠. 아, 그죠? 한꺼번에 좀 나오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 어쨌든 저렇게 기도의 선라이트가 발동이 돼버리면은 저렇게 쓸데없는 애들이 레벨이 오르지. 얘도 138이니까 모으고, 그 다음에 법사들은 당연히 모으고, 얘도 모으고. 아, 리치. 네, 그것도 이제 적당 위치 정도 맞다 싶으면은 이올린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작사를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얘 누구죠? 엔닐 모으고, 그 다음에 얘가 베네스다. 얘도 모으고, 그리고 얘도, 얘는 MP 없으니까 기도. 그 다음에 얘한테는 절대 경험치 주지 맙시다. 절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보조를 써버리자. 여기서 뭘 쓸까? 배리어를 치자. 그래, 배리어. 보조 계열이 이게 배리어 보조가, 보조가 이건가? 이게 보조인가요? 헷갈리네. 보조가 뭔지, 보조의 그 첫 그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은 보조가 이건가?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거구나. 자, 여기다 배리어를 치겠습니다. 뭔가 멋있다. 얘 또 활용 상대나 막 그럴 때 되게 유용한 스킬이죠. 그 다음에 얘가 L이구나. 얜 초필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경험치는 웬만하면 이런 애들한테 줘야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차려왔거든요. 이때 다시 썬라이트 한번 쓰고. 아, 네. 현재 시간 11시 59분. 12시까지 1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그 12시 되기 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른쪽 아래 있는 따봉 버튼,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같습니다. 50, 37렙 회복 계열 문장 2습득. 좋습니다. 2까지 습득했어요. 이제 점점 비숍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레벨을 채워야 되긴 하는데 점점 가고 있어요. 쭉쭉 오릅니다. 솔직히 얘네 중에 키오레가 없기 때문에
재미라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에 키워가면서 리치 만들고 뭐 그런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썬라이트 쓴 다음에 바로 MP를 회복하는 클라스, 저게 바로 사키스키, 사기시키. 로카르노 가만히 있고, 소울리콜 좋아, 경험치 만들어준다. 경험치를 잘 만들어주네요. 자, 일단 이렇게 회복 문장까지는 다 익혔거든요? 다 익혔나? 지금 몇이었지? 까먹었네? 또 그새 까먹었네? 암튼 소울리콜 나나나나나나 78. 이러면은 일단 마장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와야지. 보자. 근데 확실히 얘네들이 지금 전사들이 많이 없긴 하다. 누구를 들여보내야 될지. 이올린이랑 듀란이랑 이런 애들 지금부터 출발시켜야겠다. 그리고 다이커스를 내가 배치했나? 아니면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다이커스는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도 역시나 MP 없는 애들은 기도, 썬라이트 바로 그냥 띄워버리죠. 에 아니면 뭐 턴원데드라던가. 로벨 죽었네? 로벨 경험치 10 60.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경험치를 뺏어가는 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전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전체 마법 난무가 답이죠. 근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고왔는데 그렇게 추악하게 늙을 수가 있을까. 제 사례 딱 보면 뭔가 이거는 약간 딱 봐도 악인같이 생긴 괴물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위압적인 그런 느낌의 얼굴인데 참 사람이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 138 채우고 얘는 없으니까 기도. 배리어 들어오네 얘네들. 여기 도끼병들 주제. 자, 가서 한 대 푹 치면은 안 죽었네요. 이 자식이 방패로 막았어. 자, 우리 프리스만도 나중에 뭐 대충 위에다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건 뭐 거의 쓰이지도 않네. 올린 다음에 거기서 뭐 광전사를 쓴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모으고 얘도 그냥 있고 까메오 두 번 남았고 모으고 얘는 기도 안 떴고 그 다음에 얘네들 법사들 두 번 남았고 얘는 계속해서 그냥 쉴 틈을 안 주고 썬라이트 계속 썬라이트.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편견. 랑그리스랑 비슷한 유가 맞아요. 저런 것들은 경험치 많이 주지 않네. 이제 사키스키도 레벨 많이 올랐구만. 그리고 현재 시간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12시 지나서 업버튼 초기화 됐으니까 한 번씩만 새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2연타 썬라이트 한번 보고 싶은데 TP를 늘리던가 해야겠어. 저건 얘도 아직 들찾고. 네, 일단 빨리 나가야죠. 이제 여기서 나간 다음에 전직을 해야죠. 따라란. 하긴 이제 더 이상 맞다 더 이상 레벨 올리지 말자. 지금 딱 40이니까 여기서 이제 두루이드 간 다음에 거기서 올리고 문장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비숍 가야겠네. 50이니까 그래야겠다. 얘 사키스키는 이제 요번 스테이지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월드맵으로 나가서 전직이 될 때 그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야 최소 레벨에 경험치 들 올리고 갈 수 있으니까 비숍을. 또 은근히 전직 같은 거에 머리 쓰고 해야 돼요. 또 옛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옛날 게임들은 다 되게 그냥 방향키만으로 할 수 있거나 간단한 게임들이 많았는데 참 잘 만들었어.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머리를 쓰게 해놨다는 걸. 비행기 조종 잘하는데 대마법사였어. 잘하는데 마법사였어. 예, 비행기 조종을 잘하는. 그냥 저 친구는 뭐든지 다 잘해요. 특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뭘 시켜도 다 잘하는. 자, 한 번 남았고요. 법사 그리고 로카르노도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갑시다. 우리 왕년님들이 죽지 않게 지키는. 그리고 기도 마나 없으니까 나머지 법사 한 번 남았고요.
이제 각 속성 마법들도 쓸 때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 뭐 앞으로 가가지고 뭐 배리어를 쓴다던가 뭐 그러면 되겠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냥 놓읍시다. 여기 구별해놓자. 다른 애들이랑 섞이면은 또 귀찮으니까 구별해놓고 빰바라바라밤 빰. 어 데스! 허이 사망. 프리스만 사망. 자 별로 뭐 죽어도 그냥 저냥 그런 애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자 리치 같은 애들은 아무래도 이런 엑스칼리버로 쳐주는 게 직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시나 TP가 모자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녀들 아직 덜 찼네요? 이쯤이면 다 찰 줄 알았는데 다음 턴이네 얘네들도? 얘가 선라이트는 안 뜸. 그리고 얘네도 한번 남았고 얘는 없으니까 다시 안 되고 얘는 18이니까 기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기도가 요즘 달아서 불발이 심해진 느낌이지? 기도 불발이 좀 늘어난 것 같아. MP20. 어 선라이트다. 우와 우와 쟤네들 다 모았나 보다. 얘 몇 명 죽겠네. 야 쓰리 선라이트 가나? 이거 몰살 당하나? 자 몇 명 죽나요? 아 맞다 배리어. 근데 배리어 안 받은 애들은 죽나요? 오 야 다 버티네? 126. 오 역시 법사들이라 93. 잘 버티네. 멀쩡하네. 멀쩡하네. 마치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멀쩡하네. 자 여기서 우리 왕자님이 지금 다 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를 먹긴 먹어야겠는데 지금 잡힐 법한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나마 아니다. 없네. 예, 없네요. 잡힐 법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서 상관하지 말고 애들 그냥 마법 다 난무해야겠네요. 선라이트 일단 첫 타. 그래서 전체 마법 난무를 이제 시작을 해야죠. 얘 말고 얘도 그냥 쓰자. 우리 반다크 옴도 이렇게 써주고. 와 얘는 그래도 잡네. 와 딜 좋아요. 이럴 때 대비해서 크리스탈 오브를 껴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저 법사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문라이트를 쓸까 하는데 너무 안 남아서 그냥 번개를 쓸까? 잘못 눌렀네? 모르겠다. 그냥 요렇게 해서 문라이트로 쓰겠습니다. 이게 뭔가 모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문라이트의 모션이 뭔가 보기가 좋고 시원한 것 같아. 요거 한번 써주고 뭐가 또 죽었네요. 경험치 5 획득. 다음 스킬은 선라이트죠. 쓸 때마다 뭔가 항상 저는 리나의 선라이트 하는 그 음성이 떠오릅니다. 워낙에 템페를 좋아해서.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잘 계속 찍히는데 됐고 여기서는 얘 문장이 지금 얼음 둘 그러면은 얼음이죠. 여기서 다시 얘도 빙. 이거 이거 아하 아니요 그 창세전 외전투 템페스트에 나온 리나 수녀 있는데 그 수녀가 선라이트를 많이 써서. 자 이렇게 배리어가 안 걸려있는 애는 일단 죽긴 죽었습니다. 근데 배리어 걸려있는 애는 어쩔 수가 없겠죠. 직접 가서 치든가 그래야 되고. 썼나 한번 써주고 뭐가 계속 죽긴 하네. 그래도 리치가 죽었고 베네스다가 레벨이 올랐고 피가 또 차고 있고 이러면 이제 남은 거라고는 왕자님밖에 안 남았는데 왕자님은 아마 경험치를 못 먹을 것 같아요. 피만 채워줬네. 자 그리고 얘도 써봤자 뭐 죽는 거 없을 테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엄 피라도 조금 빼두면은 나중에 올라왔을 때 도움이 되겠지. 어? 설마 야 이젠 끝인가. 흑태자 전하. 저게 사령관 격파였군요. 리치 경험치는 좀 아깝긴 한데 나머지 중에선 경험치를 먹을 애가 그닥 없었으니까 이게 차라리 빠를 수도 있어. 올라가서 때려 부수는 것보단. 자 그리고 패자의 왕관은 무사히 국내에 보관되어 있다. 어서 성 곳곳을 장악하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패자의 왕관 획득 창고에 보관. 요렇게 끝났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그럼 패자의 왕관 여기서 챕터 끝나나? 바로 이벤트 또 발동. 뭘까요? 설마 전투? 아니네.
사키스키는 패자이기 때문이죠.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펜드래곤 왕국의 왕녀, 위대하신 국왕, 아슈르 17세의 장녀 이올린입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섰는가? 흉정의 손에 비참하게 쓰러져 간 국왕의 원수를 갚고 그대에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대는 앞으로 그대에게 닥칠 시련과 그대에게 강요될 희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위대한 선왕의 영광과 아름다운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 펜드래곤의 딸 이올린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라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다. 나는 끝없는 혼돈의 안타리아에 생명과 자연을 만드신 최고신 프라이오스의 대리자로서 또한 축복받은 땅, 거대한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대평원, 펜드래곤 왕국의 국왕의 대리자로서 위대한 국왕 아슈르 17세의 장녀 이올린에게 이 왕관을 주노니 그댄 이제 펜드래곤 왕국의 국왕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리노라. 뭔가 멋있다 왕관. 최고신 프라이오스와 위대한 선왕, 아름다운 펜드래곤 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되게 무거워 보여. 망토라던가 그런게. 펜드래곤 왕국에 새로운 국왕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올린 여왕님이십니다. 이올린 폐하 만세! 펜드래곤 왕국 만세! 모두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야라, 그날 밤 펜드래곤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을 가진 왕의 탄생이기도 하였다. 라고 이렇게 스포하네. 이제 금방 내려오거나 어떻게 될 거라는 말 아니야 이게. 스포죠 스포. 아 빡빡이들 안 보인다. 다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썬더 포레스트? 자 그 전에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우선은 전직이죠. 라시드는 없었죠 아마. 라시드는 얘가 몇 가지 배웠지 지금? 34렙이면은 레벨상 안 됐을 테고. 얘는 근데 보조가 두 개가 있구나. 칼 두 개에다가 라시드도 약간 에이스야. 얘는 보조가 다 찼네요. 힐 문장만 여기서 더 얻으면 되네. 그냥 힐 문장 더 얻고 레벨만 채우면 바로 되네. 라시드가 편하네. 그 다음에 나머지 봐야 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 문장 습득한 애가 방금 전투에서 있었는지 한번 쭉 봐주고 신디, 하야, 아니타, 사드, 밀러 아까 많이 죽였었는데 못 얻었고 베네스다. 얘는 이미 클레릭인 상태니까 이거 봐야 되고 프리스트. 그리고 보자 니키타, 케미, 잘 이런 애들도 다 됐고 니키타가 프리스트가 되려면 안 되고 잘도 안 되고 사키스키. 자 제일 중요한 건 사키스키죠. 사키스키가 현재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장은 다 채웠네요. 그냥 지금 모자른 게 이것들밖에 없네요. 그냥 레벨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남는 시간 동안에 보조 문장이나 좀 올려주기 위해서는 드루이드 갔다가 거기서 레벨 좀 올리고 다시 오는 게 편하겠네. 네, 다 됐네요. 문장 습득 조건은 그게 올라가는 직업으로 바꾼 상태에서 10업을 해야 돼요. 자 이거 근데 드루이드도 레벨 10 모자 이것도 50짜리 궁극 직업이구나. 그러면 그냥 해야겠네. 이 상태로 그냥 있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속성 문장을 하나 얻는다든가 뭐 예를 들면 매지션에 가가지고 뭔가를 얻는다든가 그럼 되겠는데. 매지션으로 바꿀까? 리치는 버그예요. 그거는 그냥 못 보고 이따가 50이 돼가지고 궁극 직업을 딱 찍으면은 그때 그 정보창을 껐다가 키거나 막 그럼 나와요. 아리아나 주니어는 클레릭 안되고 반다이크도 안되고 얘는 안되는게 아니고 다 돼있고 엔닐은 보조 하나 여기서 올려야 되고 다 됐지? 자 이러면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니까. 아 그러게. 맞네. 지력 그러네. 지력이 있지 참. 그리고 문제는 바람의 반지를 지금 다 싸그리 껴줘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마이슬 나온 김에 우리 사키스키를 매지션으로 보내가지고 지력이나 좀 올리다가 다시 오래 심랩 때 딱 여기 돌아오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지션 됐지? 드디어 바람의 반지를 이걸 딱 껴주면은 잘리네. 잘리네. 그리고 크리스탈 오브 바람의 반지가 낫겠지 얘는. 크리스탈 오브가 날라나? 그 다음에 뭐 로드 아무거나 껴주고 이런 거 껴주고
그리고 패자의 왕관과 글로리아의 홀을 누구한테 줘야 보전을 할 수 있지? 저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따가 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라시드도 빨리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바반을 라시드에게 이렇게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80이 되죠. 데미지를 늘리는 것도 좋긴 좋겠는데 어차피 다른 애들이 막 때려놓은 거를 마무리만 해서 레벨만 올릴 거니까 쟤네들은 딱 키워야 되는 애들이니까 쟤네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이 사긴 했는데 주고 싶은 애들이 없어. 그나마 이올린 정도? 그나마 이올린한테 뭐 바램 반지 플러스 아까 얻은 그라디우스 이 정도? 그 외에는 딱히 끌리는 게 많이 샀는데 없어요. 아 라시드한테 알겠습니다. 라시드한테 그 보조자리에다 미리 놓는 게 낫긴 하겠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글로리아의 홀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라시드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이건 모르겠네. 일단 놓고 자 여기서 아까 로드랑 막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샀으니까 이제 이렇게 맨손으로 있는 애들 어차피 그 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애들한테 막 이런 것들 다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뭐 아 흰반이 아니지 바반도 뭔가 아까우니까 크리스탈 오브 추자. 이러면 또 데미지가 올라가서 세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고 아 크리스탈 하나랑 그 다음에 로드 하나랑 주고 이 껴줄 게 엄청나게 많겠네. 아 네 란트님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윌러 베네스다 케미 잘. 아 뭔가 끌리는 주고 싶은 애가 없어. 이 파티는 엔닐 정도? 엔닐 정도한테 얘한텐 바반이랑 바반 그릇 바반 화이어 로드 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뭔가 BGM이 한번 딱 재생이 되고 나면은 더 안 되는 느낌이에요. 자 아까 사둔 아이템들은 그래도 다 끼는 게 아무래도 당연하게도 이득이 될 거기 때문에 최소 이런 것들은 껴주겠습니다. 또 사놓고 안 쓰면은 좀 그러니까 카인 네 암키스 던전 내일 맞아요. 그러게 엔닐이 왜 성전환을 했을까요? 왜 갑자기 성전환이 됐을까요? 자 이거 주고 크리스 이런 애들도 쓸모는 없지만 그래 데미지를 늘려주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 쓸 애들은 솔직히 이렇게 MP 없고 이런 애들은 바반이라던가 저런 거 아깝지 이런 애들한테는 주지 말자. 그리고 그래 로드랑 막 그런 거는 솔직히 이런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너무 다른 애들한테 준 것 같다. 오브랑 막 그런 거 화이어 로드 지금 두 개 나왔네?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케미 니키타 케미 말고 누구 주지? 하야 그래 하야가 왠지 이름이 마음에 들어. 얘한테 마지막 남은 썬더로드를 자 요렇게 세팅을 해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죠. 저게 두 번째가 H인가? 잘 안 보이는데 가려져서 마법 공격력은 지력 50부터 데미지가 높아져서 140까지 오르고 고정이 됩니다. 봅시다. 이것도 딱 봐도 이거 아 이거 왠지 그거죠. 한조 한조 플러스 안개 아 이거는 법사들이 무용지물인 그런 필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안개가 중간에 거치긴 할 것 같은데 거치면은 제 기억에는 아마 끝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일지매가 나왔었나? 자 전사계열 계통으로 쭉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 그래 그냥 이 상태로 시작을 해보고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적순의 한조를 격파 한조 이제 곧 실버 에로 녀석들이 지나간다. 모두 흑영 살진을 설치하도록.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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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흐려 갑자기 안개가? 혹시 최고의 암살자들 일전에도 대단히 위험했었는데 이미 저게 사정권 내에 들어선 듯하니 당황하지 말고 적을 하나씩 색출해서 제거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라고 하네요. 이거는 야 이거 이거 이래버리면은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안개가 거치면은 계속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거치면서 일지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법사류 계통은 전혀 그냥 배치 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전사 계통 애들만 쭉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항아리 게임은 정식 발매하면 하려고요. 지금은 정식이 아니라서
자, 다이커스도 배치하고. 근데 진짜 쓸애 없다. 다 법사야, 다. 제가 다 법사로 만들어놔서 다 법사네요. 이렇게 고기 방패로 던지려고 해도 법사를 던지긴 좀 뭔가 그렇고, 라시드나 배치하자.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흐려살찐. 나나나나나나난난. 근데 멸리도 좋긴 한데, 아마 제 기억엔 그걸 끼면은 브로바의 그 뭐였더라? 필살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안 됐던 걸로. 이 상태 날 수는 있구나. 자, 발탄족들은 일단 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또 앞으로 나가면은 얜 TP 달려서 날지도 못하네. 발탄의 수치다. 자, 이것도 아까 본 대사고, 제국의 암살자들 대단히 위험했었는데, 격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안쪽에서가 문제지. 자, 여기가 일진에 나오는데 맞나요? 만약에 맞다, 그럼 굳이 그렇게 막 힘을 뺄 필요는 없겠는데, 모르겠네. 네, 뭐 이상한 거 들었나요? 또제 발음이 뭔가 이상했나? 아, 아직도 암덩어리들 데리고. 그죠? 근데 듀란 자체도 약간 암적인 게 있어요, 솔직히. 여기도 뭔가 살진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BGM이 안 나온다, 요런 설정인가 본데. 아, 발탄의 수치? 예. 이, 날개 달린 종족들이 발탄족이라서, 아, 그런 말 하신 거구나. 반응을 하신 거구나. 하하, 꼰대. 아, 꼰대.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암살자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다 죽일 거예요, 아마. 이벤트 발동? 아, 아니야? 순간 가만히 있길래 이벤트인 줄 알았네? 우리 이지메 당하는 일지메가 어디서 나오지? 앞으로 가다 보면 나오나? 아, 이동력 너무 구려. 이렇게 언제 가? 그리고 또 혼자 막 나가다가는 그침 맞아서 죽고. 저거, 쿠나이. 침이라기보다는 쿠나이? 자, 아무튼 250짜리 씩이나 되는 살수가 보입니다. 얘네들은 저런 거에 맞으면 다 그냥 작살 나겠죠? 그래도 그냥 고기 방패로 데리고 온 애들이라서 그냥 다 씁니다.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일지매가 나와가지고 안개가 거치면서 끝났던 그런 스테이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안개가 거친 다음에 나머지 잔당소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망하는 거죠. 왜냐면 그 뒷열에다가 법사들 배치를 안 했으니까. 허이! 오, 크리티컬 히트. 그치만 이런 애들한테 경험치를 주기 싫은데. 근데 딱히 경험치를 줄 애들도 없네요. 그냥 얘네들로 때리겠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그리고 다이커스가 좀 턴이 빠르고 TP가 높고 막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물론 뭐 그래도 스토리상 암적인 존재긴 한데, 암이라기보단 약간 졸렬 왕자죠, 졸렬 왕자. 암튼 그렇긴 해서 잘안 쓰긴 하겠지만,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라시드밖에 없어요. 제가 배치를 안 했어요, 일부러. 잡고 샘프라스. 이 파티에는 딱 라시드밖에 없고, 배치 안한 애들 중에는 사키스키, 미카엘, 조엘 막 그런 애들. 조엘이랑 막 그런 애들은 여긴 없지만 GS한테 붙어있지만, 이 올리는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스스로. 예. 쟤는 뭐 냅두면은 알아서 뭐 나중에 스위칭 해가면서 블리자스탄 빵빵 띄우고 경험치 막 먹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신경을 안 써줘도 될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도 가끔 경험치 좀 보스급들은 이올린으로 다 주고 있긴 해요. 버린 정도는 아니고. 자, 아무튼 이 이동력 암 걸리는 데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기어가는 수준이다, 이건. 이게 중간 한 요기 정도까지 도착을 해야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적이 없으니까 또 AI로 찍어 놓으면은 가지를 못하겠지, 아마?
아, 이런 전투는 솔직히 AI 찍고 싶다, 그냥. 이동력도 낮지. 뭐야, 또 이상한 게 눌렸어. 아무튼 이동력 낮지, 지형 안 좋지, 이런 전투는 진짜 AI를 다 찍어버리고 싶은 그런 전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여왕이 됐는데 성에 안 입고 돌아다니네. 아, 방금 그턴 넘어가면서 잠깐 늦게 오는 게 살수들이, 저렇게 젠이 되는 거구나. 31레벨. 여기도 하나 있네. 이렇게 우리 살수들의 경험치를 올려가지고 레벨을 높인 상태에서 우리가 또 경험치를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저렇게 30보다 낮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단 저걸 못 잡기 때문에, 저런 건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다. 아니, 그런. 우리 듀라님께서 잘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듀라는 레벨도 높은데, 왜 이렇게 성능이 딸릴까? 솔직히 듀란 좀 성능 조금만 좋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성능이 너무 낮아. 자, 뭔가 지루한 스테이지를 보고 계신 가운데, 막간을 이용해서 업 버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난. 아, 로카르노를 지리학자 만든 다음에 워프로 템파밍?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 예, 로카르노 따위는 솔직히 쓰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확실히. 듀란도 많이 다뤄. 그리고 프리스마는 곧 죽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그냥 AI 찍겠습니다, 얘네들은. AI를 찍어놨다고 막 지네끼리 마음대로 광전사화하고, 설마 그런 건 아니지? 난난난난난. 아, 근데 이 파티의 격수가 더 이상 줄어버리면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얘비 없죠? 없네. 비가 있으면 쓰겠는데. 국밥. 또 국밥. 그리고 얘는 있을 거다 있지. 250이라 일로 가면 당연히 닿을 리가 없고, 닿는다기보다는 스킬을 바로 쓸수 있을 리가 없고, 여기까지만 일단 가고. 저울 듀란이 턴에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발몽도 사긴 샀으니까 이런 애들 전사 계열한테 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이커스 왕자님 죽는다. 24 프리스만. 얘는 여기 가서 고기 역할. 고기 역할. 저는 치킨 하도 먹어가지고 치킨은 당분간 안 먹을 것 같아요. 32레벨로 상승. 이렇게 먹이를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크라고. 일로 가서 때려 죽이자. 다이커스 정도면 원킬 낼수 있겠지. 근데 진짜 성직자들밖에 없으니까. 아, 또 뭐가 생겼어? 요번엔 어디야?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이러다? 위험한데, 이거? 너무 법사 성직자들밖에 없게 만들었나, 파티를? 그죠. 예, 다갈의 왕자죠. 그죠. 전혀 이상한 게 없는. 제가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순간 왜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다갈의 왕자 맞는 말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비를 날려서 노 TP. 아, 이런, 이래서 내가 이올리는 싫어해. 내가 바방까지 끼워줬는데, 아, 이걸 진짜 끼워놓을 걸 그랬나? 그래디우스를 끼웠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듀란으로 잡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자, 칼질 한 대, 또한 대,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사망. 저기 누구더라? 사이렌? 아닌데? 아무튼 사망. 결론은 사망. 놀고, 에리. 자, 이런 애들 써가지고 최대한 죽여야겠죠? 격수가 전혀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간에 다 동원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자, 우리 왕자님의 파워. 역시. 역시, 다이커스. 다이커스가 그냥 유능한 상태로 끝까지 계속 쓸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쭉쭉 갔으면은 정말 쓸만했을 텐데, 스토리상 다이커스를 약간 졸렬로 만들어가지고 좀 불쌍한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해요. 성능 좋고 잘생겼고 다 괜찮은데, 스토리가 약간 졸렬 왕자라. 여기서 피를 채운 다음에 가야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지.
얘 한번 채우고. 자, 어디에 리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도끼병들 쟤네가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겠지. 일로 가고. 그리고 이런 데서 우리 왕자님이 힐을 한번 해줘야겠다. 어차피 도움 안 되니까 데리고 온 김에 힐을 써야겠다. 자,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쯤 가면은 아마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왕자님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럴 때 힐을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왕자님 괜찮은데? 힐량 괜찮은데 이거. 자, 로카르노 턴도 잘 오네. 여기까지만 가고 다시 한번 힐. 우리 누님을 힐해주고 싶긴 한데 요번엔 듀란. 듀란이 레벨이 높아가지고 잘 버티니까 듀란한테 주자. 아, 이 전투 하기 전에 그 발몽이랑 방패를 끼울 걸 그랬어. 이 솔직히 듀란, 로카르노 이런 애들 전혀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무 짓도 안 해줬는데 걔네들한테도 중무장을 좀 해줄 걸 그랬어. 아, 고맙습니다. 아, 네, 깨순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바...